출발만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미션은 아 실패했어. 나도 알고 있어. 임무는 실패했어. 자, 오늘은 한글날 기념으로 영어를 안 쓰고 놀이를 해볼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영어 쓰시면은 강퇴할 거니까 영어 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안 유튜브 안녕이란 뜻. 유튜브는 영어가 아니지. 그럼 뭐라 불러? 너의 동영상. 너 동영상 그게 맞냐? 와, 어렵다, 그치? 이런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지 세종대왕님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장전하냐? 장전? 발소리! BBQ 치킨 사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닭 사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하이라고 영어 썼어요. 아니 기분 탓입니다. 닭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조금 말할 때 한 템포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거짓말. 내가 그걸 언제 썼어? 나 그런 말 쓴 적 없는데? 아이템 죽기가 잘 안 되네요, 이곳은. 물건 죽기가 잘 안 되네. 피엣 미음만 안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이템도 영어였잖아? 어, 저 근처에 총 소리가 들렸는걸? 로봇인가? 야, 로봇은 한국말이야. 로봇이 아니라 로봇. 그럼 걔를 뭐라 그래? 그럼 뭐라 불러 걔를? 대체어가 있어? 깡통 인형? 철로 된 인형? 맞아 그게? 아, 로봇가 영어야? 로봇만 영어가 아니고 뭐야 저거? 뭐지? 사람. 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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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미터야? 까비! 아, 걸렸다! 뭐야, 저건? 저 누가 쐈어? 뭐야! 잽도 안 되면서 까불고 있어. 몇 걸음이야? 멸리야! 아니, 멸리야, 이게. 멸리야. 그 거참 좀 많이 봐주면서 봅시다. 어? 그거 찾으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사람. 와우, 나의 엄청난 총쏘기 발. 출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쏘는 조준 능력이 아주 좋군. 이게 약간 연습 게임 필요하다고. 조선시대 말투를 쓰면은 조금 편하다고 하였어. 그래,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국말만 쓰도록 하지. 확실히 느낌이 다르군. 절대 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야. 시청자분들도 그 말투를 바꿔주시길 바라오. 같이 써야 나도 실수를 안 하오. 종소리가 났어. 보이요? 지금 쏘면 어딜 그렇게 기어가는 겐가? 거기 뭐가 있어? 파밍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섭소. 호랑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지고 마지막 11시 정도에는 영어를 하나도 안 쓰길 바라오.
여기 가서 저 적을 섬멸하고 물고는 죽겠어. 벌써 5킬이나 했어. 벌써 5명이나 죽였어. 걔도 영어였어? K-I-R-L-K. 밑줄 호짝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이씨. 일상 속에서 쓰이는 영어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몸소 보여주시는 중 디귿글. 그런 것 같소. 한국말만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미션은 실패했어. 나도 알고 있어. 임무는 실패했어. 찾았어. 저기 보여. 에싸리오 붙어야호. 에싸유과는 AR로 싸워야호. 맞았어. 이겼어. 만세. 거의 니은 이응시옷 안 돼요. 발소리. 블루밍고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임무 실패. 실패한 지는 오래됐어. 오디오. 오! 찾았어. 오! 길리슈트? 초록 인간. 아! 내가 즐거웠어. 잡아준다. 죽었어. 나이스. 만세. 잘했어. 스노우맨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영어만 쓰기 미션이 쉽겠는데요. 팔보유. 뭐 하는 거야 거기 서서. 한 명이 더 있어? 와, 나 진짜 어렵다. 영어 진짜 많다, 그치? 숨도 못 쉬죠? 꿈쩍도 못하죠? 반응도 못했죠? 너무 잘 쏘죠? 보인다. 걔도 못했네. 진정하시오. 내가 왼쪽을 잡아주겠어. 제발 진정하시오. 마지막인데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잘 쏜다. 이런 짓. 수류탄 걔네 다 썼다, 그치? 수류탄 하나 남아서 쓰면 되는데 걔한테 닭간도 왜 이렇게 안 죽냐.